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만세입니다. 오늘은 토요일 새벽 6시 1교시입니다. 1교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그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재미있는 마인드. 어떻게 갖느냐. 그건 저한테 물어보면은 제가 뭐 특별히 알려줄 수 있는 건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돼요. 재밌게 살려고. 이 주식 투자 너무 힘들어요. 재미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칩니다. 금방 포기하고. 그래서 스스로가 재미있게 만들어야 돼요. 재미있는 마인드를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에게 좋은 일들이 생길 겁니다. 알겠죠? 한번 도전해보세요. 노력해보시면 됩니다.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자기만의 취미도 있을 테고. 응? 자기만의 취미. 좋아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잘 살려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삶이 즐거워야지 모든 게 즐겁다는 거죠. 요즘 보니까 나이 들수록 귀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싼티가 나던데 귀티가 나더라고. 그런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더라고요. 이 말과 행동이 다르면은 둘중 하나입니다. 아직 말의 책임감에 대해서 모른다거나 이 말을 내뱉은 만큼의 그런 실천력이 없거나 하지만 나이 들수록 그 우아한 사람은요, 우아한 사람은 그 자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말과 행동을 맞추는 게 쉽지 않다면, 약속을 쉽게 잡지 말고요. 이 말을 하기 전에 그한 번씩 생각을 좀 해보세요. 두 번째는요, 이 상대를 리스펙해야 돼, 리스펙. 이 리스펙이었는데, 누구에게나 배울 점은 있다고 봅니다. 생각을 하고, 이 마음가짐은 자신이 오만해질 때 겸손함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존중감과 그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매번 배우면서 성숙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의사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되면 나도 모르게 현명한 사람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어서 차분하다. 그런 겁니다. 이 마음의 여유가 있다는 것은 항상 조급한 것보다 큰 이점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성급한 나머지 그 판단을 잘못 내릴 수가 있어요. 거기서 또 실수를 할 수도 있는데 그 실수를 줄여주고 주변 상황과 그 말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그 도와주는 것이 마음의 여유입니다. 그래서 언행 일치하면서 상대를 인정할 줄 알면 그 주변에서도 인정받게 됩니다. 이런 노력의 반복이 그 노련함으로 이끌어주고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주는 법이겠죠. 한번 해보십시오. 됩니다. 응? 그렇게 하면 여러분 충분히 잘 되겠죠. 잘될 겁니다. 그리고 귀티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더 산티나게 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제 영상을 듣는 분들은 다 큐티 나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또 삼성과 그 반도체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요, 그 하이닉스가요, 그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의 매출과 그두 번째로 많은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이 거두었는데 이 가운데 보니까 낸드 플래시 사업부가 흑자 전환했네요. 그래서 주목을 받아요. 지난 수년간 조단위 손실을 냈던 솔리다임, 옛그 인텔의 낸드 플래시 사업부인데 이 솔리다임 실적의 회복 덕분이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용 서버 수요 급증으로 저전력 대용량 그런 저장장치인 기업용 SSD 주문이 좀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이번 1분기 실적에는 재고 평가 손실 환입이라는 이런 일회성 요인이 이제 반영된 만큼 추세 전환에 관해서 판단은 좀 신중해야 한다. 그런 시각도 적지 않아요. 지난 4월 25일 SK하이닉스는 1분기 매출 12조 4,296억, 영업이익은 2조 8,860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1년 전보다 매출은 144.3% 늘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했어요. 시장의 추정치를 훌쩍 웃도는 깜짝 실적 냈고 이 D램에서 2조 원 넘는 영업 흑자를 냈고요. 낸드 플래시 사업은 7분기 만에 흑자로 돌아섭니다. AI 열풍으로 서버용 그 HBM 등 첨단 D램과 고용량 낸드 플래시 판매가 증가한 덕분인데, 이때는 하이닉스의 그 최고 재무 책임자가
올해 메모리장 규모는 과거 호황기에 버금가는 수준에 도달할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합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낸드 사업부예요. 22년에서 23년 조 단위 분기 손실을 낸 솔리다임이 일부 정상화된 게그 낸드 흑자 배경으로 꼽히더라고요. 이 솔리다임은 하이닉스가 21년 12월에 인텔 낸드 사업부에 대한 1단계 인수를 마친 후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샌호제이에 설립한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자회사입니다. 그 솔리다임 인수에는 총 90억 달러가 투입이 됐어요. 지난해까지 솔리다임은 SK그룹 걸칫거리였는데 그 인수 후에 통합 과정에서 초대 CEO 퇴사로 이제 경영 공백이 발생하는 등 그런 지배구조를 정비하는 데 적지 않은 그런 자원을 투입을 했고 그러던 중에 낸드 업황이 곤두박질 쳐서 21년에서 23년 7조 원을 웃도는 그런 누적 순손실을 냈죠. 그래서 SK그룹 내부에서는 솔리다임 인수가 패착으로 부각되다 보니까 수뇌부 사이에서는 팽팽한 아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 반도체 업계 관계자도 아직 인수 잔금 수십억 달러가 남은 상황인데 이렇게 조단위 손실이 쌓여가다 보니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아니냐 그런 우려감이 컸던 것이 사실이죠. 다행인 점은 낸드 업황이 조금씩 기지개를 켠다는 거예요. 트렌드포스에 보니까 낸드 평균 판매 단가가 올 1분기에 전분기 대비 23에서 28% 정도 오른 데 이어서 2분기에는 13에서 18% 정도 오를 것 같아요. 솔리다임은 최근에 수요 증가세가 가파른 기업용 SSD 강자로 평가가 됩니다. SSD는 낸드 플래시 여러 개를 묶어서 만든 데이터 저장 장치인데 서버에서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읽고 처리하는 데 쓰입니다. 특히 솔리다임은 삼성전자랑 함께 그 QLC 구조에 그런 기반의 SSD의 그 강점을 가졌다는 평가가 있는데 희망적인 대목은 생성형 AI 열풍 속에서 산업 트렌드가 범용, 학습, 이 AI에서 이 추론형 AI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글로벌 빅테크를 중심으로 해서 이 빠른 읽기 속도랑 그 전성비를 갖춘 QLC eSSD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트렌드포스가 올해는 QLC 기업용 SSD 출하량이 한 30엑사바이트로 전년 대비 한 4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낸드는 셀한 개에 담을 수 있는 정보에 따라 가지고 싱글 레벨 셀, 그리고 SLC라고 하죠. 그리고 멀티 레벨 셀, MLC, 트리플 레벨 셀, TLC, 쿼드 레벨 셀, QLC 등으로 나누는데 현재는 셀한 개에 3비트까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트리플 레벨 셀 제품이 주력입니다. 최근에 낸드 업계에서 QLC 방식이 주목을 받는데 이 비트 수가 늘어날수록 더 많은 용량을 집적할 수 있어서 대용량 SSD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가 있죠. 무엇보다도 이 QLC 기반의 SSD는 최대 64TB까지 확장된 용량을 제공을 해요. 추론용 AI 서버에 적합하다는 게 평가인데 일단 범용 서버에 쓰이는 그 하드는 그 일반적으로 20TB 용량을 제공하는 반면에 64TB QLC 기업용 SSD는 전성비가 높은 데다가 이 저장 용량을 위한 공간도 적어요. AI 서버 구축을 위한 총 소유 비용 절감에도 유리하다. 그래서 AI 애플리케이션에서 QLC SSD 사용이 증가하는 주요 이유는 이 제품의 빠른 읽기 속도랑 총 TCO 절감이라고 합니다. 그 대용량 QLC 기업용 SSD가 주요 AI 고객에게 인기 있는 솔루션이 됐다고 진단을 하는 거죠. 다만, 그 솔리다임의 완벽한 부활을 점치기에는 좀 시기상 좀 빠르지 않느냐, 뭐 시기상조 아니냐, 뭐 그런 신중론이 좀 적지 않아요. 이 솔리다임은 지난해 영업손실 4조 344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완전 자본 잠식 상태인데 이 부채가 13조 7140억 원에 달해요. 아직 인수 잔금도 남았고 하이닉스는 1차 인수 대금 70억 달러를 21년에 지급을 했고 내년 3월에는 잔금 20억 달러를 마저 내야 돼요. 계약 당시보다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오른 점이 부담입니다. 앞으로도 이돈 들어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하이닉스 역시 곳간 사정이 빠듯해요.
지금까지 솔리다인 모종 자금으로만 8조 원 이상 쏟아부었고, 1, 2차 인수대금 90억 달러에 그 빌려준 운영 자금 8조 원을 더하면 지금까지 쏟아부은 돈만 20조 원에 육박하는 거죠. 20조 원을 쏟아부은 결과물이 조단위 영업 손실이라는 점은 SK그룹 입장에서는 뼈아픈 대목입니다. 중국의 다렌펩 운영과 시설 교체 등에 투입될 비용까지 고려하니까 소요 자금은 더 늘어나죠. 이 탓에 지금 하이닉스 이사회에서도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이 솔리다임의 조단위 자금 대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두고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어요. 지난해 8월에 하이닉스 이사회에 솔리다임 자금 대여권이 안건으로 올라왔는데, 이 안건은 자료 미비 등을 이유로 부결됐고, 2주 뒤에 재개된 이사회에서 사외이사 두 명이 반대 의견이네요. 재계 관계자도 자금 대여를 두고 사내 이사의 그 만장일치 찬성으로 이사회에서 가까스로 통과됐지만 사회에서는 숙고 끝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무적 그 부담에 대한 우려도 하이닉스 감사 보고서에도 엿보입니다. 하이닉스 감사 보고서에는 지속적 실적 부진 등을 고려해서 손상 징후가 있다. 핵심 감사상 셋 중에 하나로 이 솔리다임 그 자금 대여를 꼽아요. 그래서 회계법인 관계자도 계속 기업 과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사안을 핵심 감사 사항으로 꼽는다. 감사 과정에서 손상 우려를 두고 사측과 난상 토론을 벌였을 거라고 합니다. 이 낸드 시장 자체가 갖는 한계점도 있고요. DRAM과 달리 낸드 시장은 주요 5개 업체를 중심으로 이 파편화된 점유율 구조를 보여서 감산 등을 통해서 가격의 통제력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업황에 따른 손익 변동 승 통제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고, 반도체 업종 애널리스트도 이 낸드 자체가 이 부가가치가 크지 않고 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로 솔리다임 중국 다렌 공장 내그 장비 반입 문제에도 우려 요인이라고 지적을 하죠. 이번 실적에는 재고 평가 손실 환입 효과 기여도가 높다는 점도 추세 판단을 유보하는 요인인데, 재무제표상 그 재고자산은 적합법으로 평가를 합니다. 적합법으로 평가를 하고, 이 적합법은 재고자산을 취득원가랑 시가 가운데 낮은 쪽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재고자산을 시가로 평가할 경우 자산 변동세의 큰 폭으로 확대되므로 가장 낮게 표시되는 가액을 기록하자는 취지겠죠. 쉽게 말해서 과거에 100원에 사둔 그 반도체 재고 시세가 50원으로 반토막 나면 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 50원이 매출 원가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재고자산 시세가 다시 100원이 됐다면 이 평가 손실 50원을 환입시켜서 이 플러스로 인식되겠죠. 다만 환입 규모는 최초 장부 가액을 초과할 수는 없어요. 즉올 2, 3분기에도 반도체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재고 평가손 추가 환입을 기대할 수 있고, 하지만 재고 감소랑 가격 상승폭 둔화로 시간이 갈수록 환입 규모는 축소할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수익성 중심으로 낸드 전략을 전환합니다. 낸드 분야의 전문가인 하이닉스 솔루션 그 개발 담당 그 부사장도 새 사내이사로 선임을 했고요. 광노동 사장도 지난 3월에 주총에서 최근에 빅테크 기업 중 중심으로 솔리다임의 ESG 구매가 큰 폭으로 증가해서 이제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 솔리다임의 고용량 스트레지 제품 경쟁력과 하이닉스의 낸드 시스템 온칩 기반의 제품 개발과 그 결합을 해가지고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여튼 재밌네요. 참 보면은 하이닉스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10일날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해 보니까 올 1분기 삼성전자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4% 늘었습니다. 그래서 31%로 집계됐고, 지난 20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네요. 전체 점유율 순위 애플 52%, 삼성은 31%, 모토로라 9% 순으로 나타냈고,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프리미엄 기기로 교체를 원하는 고령층 소비자들의 그런 욕구를 갤럭시 S24가 충족시켜서 구글과 TLC의 점유율을 흡수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TCL 참. 이 모리스 클렌의 카운터포인트 리서치 연구원이 전반적인 안드로이드 출하량은 LTE 기기가 단기적으로 폐지되면서 이 저가형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가 이제 줄어가지고 전년 대비 감소했다죠.
긍정적인 점은 갤럭시 S24 시리즈의 그 조기 출시와 함께 이 출하량을 늘린 삼성이었고, 새로운 기기로 업그레이드하려는 이용자들의 수요가 많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했습니다. 4년 만에 미국 점유율 최고치다. 오늘 토요일 방송 1교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